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협력팀 김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수기 영상 공모전에서 영상 부분 1등을 수상한 학생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 이외에도 지금 보고 계시는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파견 대학들이 있는데요. 덴마크의 덴마크 공대,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니크, 독일의 베를린 공대, 아헨 대학교, 호주의 시드니대 멜번대, 캐나다 토론토 워털루 대학교, 중국의 칭화대, 싱가포르의 난양 공대, 싱가포르 국립대, 그리고 미국에는 조지아텍, 스토니브룩 대학교 이렇게 있고, 거의 한 학기당 나갈 수 있는 대학의 수는 한 90개, 80개, 9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들의 교환학생으로 참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대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학부생 2학년 이상, 대학원생은 2학기 이상, 고학점 이상을 수강한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점은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 받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영어 성적이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토익 720, IELTS 6.5, TOEFL 83점이 최소 영어 성적이라서 그 이상의 영어 성적을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내부 선발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점 관리랑 그리고 영어 성적은 꼭 하나 시험을 응시를 해서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규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가는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계절학기에 진행되는 여름과 겨울 학교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국 칭화대학교랑 일본의 도쿄 공대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칭화대랑 도쿄텍에 연구나 아니면 강의 수강으로 파견을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G3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어떤 연합체라서 거의 미국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 대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G3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견 교환학생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단기로는 아스파이어, 아에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노벨 수상자 시상식에 참관할 수 있는 SIYSS 프로그램이 1년에 한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들마다 각각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포털 공지사항에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좀 이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핸드북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정규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파견 교환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봄학기는 9월에 하게 되고 가을학기는 2월 말에서 3월에 저희가 지원 서류랑 면접 이런 내부 선발 절차들을 거쳐야 돼서 봄학기 지원은 8월 말에 공지가 나서 9월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을은 2월 말에 나서 2월 말, 3월 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QS에서 뽑은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25가지 이유들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아온 건데요. 이력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몇 년간 저희 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눈에 띄게 뭐 공부뿐만 아니라 여행도 하고 하면서 되게 성숙해진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한번 정도는 뭐 여름이 됐든 아니면 뭐 봄가을이 됐든 한번 정도는 해외에서 파견 교환학생으로서 네, 경험을 하는 거가 정말 뜻깊 유익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북이 두 가지가 있어서 프로그램 전반적인 거랑 그리고 공모전 수상작을 모아놓은 책이 있고, 그리고 대학에 관련된 뭐 위치부터 시작해서 랭킹, 뭐 어떤 학과가 좋은 랭킹 높은 관지 이런 뭐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고 해서 이두 가지가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들르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분들과 함께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월요일, 수요일 1시부터 2시 반 까지 상담 시간이니까 그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국제협력팀 이메일로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내선번호로 전화로 문의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